오늘은 제가 패션 아이템을 추천을 드리러 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시원한 포인트 컬러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버. 실버가 이번 여름 트렌드인가 봐요. 뭐 가방, 신발, 여러 가지 아이템, 뭐 의류까지 메탈릭 실버, 실버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심플한 룩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화려한 컬러가 있는 착장에도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구매해서 모으고 모았던 실버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액세서리는 완전 부담 없이 누구나 착용할 수 있을 만한 실버 아이템이에요. 보이시나요? 완전 조그맣죠? 지금 제가 이쪽 귀에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에요. 심플하면서 너무 얇지 않고 은근히 볼드하기 때문에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요새 이 귀걸이랑 완전 한몸이 돼서 아예 빼지를 않아요. 그냥 다른 귀걸이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른 귀걸이를 착용을 하고 뭐 샤워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언제나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심플한 귀걸이는 찾기 쉬운데 심플하면서 은근히 볼드한 귀걸이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귀걸이 중에 이게 최애템이라서 만약에 잃어버리면 또 구매할 거예요. 이게 정상가 한 43,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W 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쿠폰 먹여서 사면은 좀 은근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으로 이 제품 정보를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저보고 구매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은 문의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몰아서 올리고 있기도 하고 제 인스타그램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가이드 아이템즈라고 해서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 모음들을 이렇게 가이드에 넣어놨어요. 정보만 보고 싶다, 추천 아이템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제품도 지금 제 귀에 있는데 귀걸이 보여드릴 때 보셨죠? 요 이어커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커프 중에 가장 최애 이어커프예요. 얇지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굵고 어느 부분은 얇아서 은근히 보이자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슬픈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구매했나? 재작년에 구매했나 했는데 지난주쯤에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최애 이어커프를 잃어버리다니 하면서 또 산템. 제가 왜 이 제품이 최애 이어커프냐면요. 이어커프는 제품을 잘못 사면은 여기 귀가 되게 아리고 아파요. 멍든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그 하루를 다 보내기도 전에 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착용조차도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께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저한테 너무 잘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전부 곡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착용을 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귀걸이처럼 하루 종일 뭐 잘 때든 샤워할 때 착용을 하고 있어도 전혀 거슬림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요. 우리 여기 귓바퀴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얇고, 누구는 단단하고, 누구는 물렁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귓바퀴 모양에 맞는 이어커프를 찾는 것 또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얘는 살짝 벌어져요. 살짝 오므릴 수도 있고 착용을 할 때부터 약간 벌렸다가 슥 껴서 좀 조여주면 이렇게 귀 모양에 맞게 착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저의 몸과도 같은 저의 최애 목걸이에요. 오늘은 지금 이 티셔츠의 넥라인이 되게 애매하고 이 마이크도 착용을 해야 돼서 지금 다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지만 저의 가장 최애 목걸이는 바로 이 놈입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놀러 오시면은 모든 사진에서 이 목걸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인스타그램을 쓱 보니까 너무 이것만 착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점을 의식해서 목걸이를 이것저것 돌려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한 목걸이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볼드한 실버 체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나는 약간 탄생석 이런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제품인데 완전 꾸민 날에도 안 꾸민 날에도 진짜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비주류라는 브랜드랑 삼구이티씨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 유닛이 탄생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ptember, 저는 9월생이라서 이렇게 약자가 써있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게 탄생석을 본떠서 만든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재밌는 게
9월 생이라면은 그 전월 15일부터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9월 탄생석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월 1일, 2일에는 전부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런칭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구매할 수 있었던 목걸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패키지는 제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패키지도 되게 견고하고 묵직한 게 되게 비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인 부분은 진짜 반짝반짝하고 영롱한 그런 느낌이고 이 유닛은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착용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체인 부분도 제가 안 닦아서 지금 광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닦지 않고 조금 오래 있었을 때 약간 빈티지하게 되는 그 느낌이 저는 더 좋아서 안 닦아요, 일부러. 가끔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목걸이가 좀 영롱해야지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런 날에는 이제 치약과 칫솔로 예쁘게 닦아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목걸이도 진짜 문의가 많았던 제품인데 이 목걸이 구매하실 분들은 그 날짜를 잘 기다려야 돼요. 달력에 메모해두세요. 이번에는 비주류는 너무 이제 내 감성보다 너무 힙한 느낌이다,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은 목걸이인데 조금 더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에요. 짜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목걸이인데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 목걸이는 비주류랑은 다르게 이 체인부터 이 펜던트까지 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실버 제품이고요. 비주류보다는 이 체인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초커같이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고 이 목걸이 자체의 기장이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티셔츠 넥라인에 완전히 걸쳐지는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좀 넥라인이 파인, 가슴이 파인 옷이랑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라우스 같은 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위 프로젝트랑 비주류 사이 그 어디쯤 느낌의 목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포지션의 목걸이일 수 있긴 한데 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룩에 비주류를 매기에는 조금 러블리한 느낌의 착장이기도 하고 또 이 하트 목걸이를 하면 또 너무 러블리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를 때 이런 목걸이를 착용하기 좋아요. 조금 내가 애매할 때 약간 키치한 그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많이 착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 티셔츠에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고 민소매 혹은 넥라인이 조금 많이 파인 옷이랑 더 잘 어울리는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은 요게 가끔 제가 방금도 말하면서 요게 빠졌는데요. 진짜 작은 자극에도 스르르 풀릴 때가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목에서 풀렸을 때 여기 스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려서 빨리 다시 이렇게 매버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얘가 풀러져 버리면 바로 분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걸이에요. 예쁘긴 한데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차야 하는 그런 목걸이랄까? 이번에는 반지. 방금 보여드린 이 목걸이와 같은 브랜드예요. 이 반지도 구매해서 그냥 계속 쭉 차고 있는 반지예요. 뭐 씻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이거 착용을 하고 있어요. 볼드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픈링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착용하기도 좋고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저의 어떤 신체 콤플렉스 중 하나인데 저는 마디가 굵고 여기 대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반지를 착용할 때 사이즈가 진짜 많이 애매하거든요. 마디에 맞추자니 여기 들어와서는 너무너무 헐거워지고 여기에 맞추자니 마디에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오픈링을 좋아하는데 딱 오픈링인데 제가 좋아하는 볼드한 디자인.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착용할 때 살짝 늘려서 착용을 하고 여기 마디에 쏙 들어갔을 때 눌러서 좀 조여주면은 저한테 딱 맞춤 사이즈인 반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마디가 두꺼워서 반지를 착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저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착용하고 있어요. 완전 만족, 대만족.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가방! 가방은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가방 중에서 구매한 지 가장 오래된 제품이네요. 짜잔! LEY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거는 작년 겨울 연말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예쁘죠? 메탈릭 실버지만 겨울에도 너무너무 잘 맸던 가방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보부상들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가방이죠. 정말 큼직해요. 면적만 넓고 납작한 그런 가방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여기 가방 여기 보시면 안 그래도 메탈릭 실버인데 여기 보면은 금속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더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양옆으로 보면은 벨트 디테일이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도 이 가방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저기 이런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이즈가 진짜 너무 넉넉해서 카메라, 파우치, 지갑 이런 거를 넉넉히 다 넣어도 꽉 차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물티슈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간식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뒤에도 이렇게 큰 포켓이 하나가 있고 여기 안쪽에도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립스틱이라든지 립밤이라든지 빨리 찾아야만 하는 그런 소도구들을 여기다 넣어서 보관을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약간 스포티한 감성이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이렇게 편안한 옷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림자 룩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화려한 컬러의 옷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는 정말 강추, 보부상들에게. 두 번째 가방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작년에인가? 올해 초인가? 아무튼 칼린이라는 브랜드 매장에 직접 가서 요 핑크색 가방을 구매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이 브랜드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이것도 제 인스타그램에 요 사진에서 착용했던 가방인데 너무 예뻐요. 재질 자체가 굉장히 흐물흐물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쉐입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약간 물방울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몸에 이렇게 딱 붙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짜자잔, 요 꼬리가 되게 길죠? 이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을 좀 늘려서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 짧아진 스트링을 쫙 조이면 폴더백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저는 이 스트링 자체도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착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은 조금 단정하게 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방 안쪽에 보면은 가방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포켓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섬세하다고 느낀 점이 여기 모서리 보시면 여기 지퍼 보이시죠? 여기도 작은 포켓이 하나 있어요. 이 대문의 지퍼를 열지 않더라도 이 작은 포켓에서 내가 빨리빨리 꺼내야 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선글라스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데님에 매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얘도 추천. 얘도 추천. 이번에는 실루엣은 엄청 심플하지만 뭔가 몽땅한 귀여움이 있는 실버백이에요. 너무 귀엽죠? 뭔가 이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LEY에서 더 심플하고 더 작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너무 귀여워요. 이게 스트랩이 진짜 길다 보니까 숄더백으로 매도 되지만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기에도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얘는 크기가 이렇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도 카메라 넣고 뭐 화장품 넣고 이것저것 넣어도 여기에 너무 보기 싫게 꽉 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했다. 가격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크기에 비해서. 저는 EQL에서 구매를 한 건데 쿠폰 받아서 잘 좋은 가격에 산다면 좋은 가방입니다. 귀엽죠?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메고 온 가방인데 엄청 크죠? 보부상 그리고 편안한 캐주얼한 옷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 스트링백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출퇴근 가방으로도 너무 좋고 육아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이 가방을 사면은 이 가방을 하나 더 줘요. 너무 좋죠? 이걸 사면 이게 하나 더 옴. 안 살 수가 있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백팩 형식으로 매는 가방에 빠진 이유가 숄더백을 자꾸 메고 다니니까 한쪽 어깨가 기울어지더라고요.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야겠다. 양쪽으로 매는 가방을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양쪽으로 매다 보니까 가방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딱 잡아주기도 하고 균형감도 있어서 이렇게 어깨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매기 좋은 이런 가방 한번 구매해보세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캐주얼하고
너무 학생 같아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백팩처럼 매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에다 맸을 때 물건을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데 가방 앞으로 다시 빼서 이걸 열고 하기에 너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이게 사이드 지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바로바로 찾아서 꺼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저도 제가 밖에 나갈 때 한 번도 매보지 못한 가방이에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매기 좋은 숄더백인데요. 오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 가방은 각오를 하고 내가 이날의 짐을 정말 최소화하겠다, 거의 짐이 없게 나가겠다 그런 날에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짜잔. 완전 납작해요. 그래서 수납력이 그렇게 좋은 가방은 아니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쁘게 멜 수 있는 가방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가방은 오늘의 저처럼 너무 캐주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약간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의 착장에 더 잘 어울릴 만한 가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쿠션, 지갑, 립 정도 딱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얘는 제가 아직 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추천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가방도 있다. 이렇게 귀엽고 컴팩트한 숄더백. 이번에는 또 귀여운 가방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완전한 실버 가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짜잔! 숄더 스트랩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튜버 우정님이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가방인데 너무 귀엽죠? 저 이거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정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며 DM을 주셔가지고 감사히도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도 되고 숄더로 매도 되고 사이드에 이 스트랩을 쭉 잡아당기면 조여지는 그런 형태고요. 복조리백의 소양은 뭐냐면 여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 포켓이 있는 게 바로 기본적인 소양이랍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 이런 가방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멜 때 진짜 너무너무 잘 메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정님. 진짜 예뻐요. 아, 너무 귀여워. 사이즈도 굉장히 앙증맞고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뻐서 얘는 저는 너무 그림자 같은 룩보다는 어느 정도 컬러가 있는 옷에 매치했을 때 훨씬 더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아, 이 귀여운 가방도 추천. 이번에는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굽이 낮은 샌들, 스니커즈, 굽이 조금 있는 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어요. 요즘 제가 외출할 때 너무너무 잘 신는 두루두루 신발, 짠! 샌들입니다. 굽은 요 정도? 그냥 평범? 너무 낮지도 않고 또 너무 높지도 않아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샌들인데요. 얘는 제품 상세 페이지 보면은 그냥 조금 예쁘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받아보고 신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발목이 너무 확 드러나는 그런 바지보다는 약간 덮는 기장의 바지랑 더 잘 어울리고 진짜 편해요. 아니 보통 이런 샌들은 제 착화감이 너무 별로고 처음 신었을 때 물집 무조건 잡히는 거 예약이잖아요. 그래서 발이 너무 아플 것 같이 생겨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결심했어요. 사봐야겠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발바닥을 편안하게 지탱해주는 몰드 형태의 푹신한 우레탄 인솔로 안정감 있는 착화감을 선사합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면 진짜 편한 신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일단 구매를 했어요. 제가 또 망설였던 이유는 이게 오더메이드 제품이라서 주문이 들어가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은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받아볼 수도 있고 교환이나 환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신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환불을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환불을 염두에 두고 택배를 받아봤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오픈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신고 하루 종일 도담이랑 홍대 한복판을 계속 걸어 다녔는데도 발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어떻게 빨갛게 됐다거나 발이 까졌다거나 물집이 잡혔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사길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검은색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화려한 컬러의 바지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우레탄처럼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이 몰드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곡선이 다 있어요. 사람의 인체 구조에 맞는 인체공학적인 구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진짜 편안해요. 그냥 납작한 인솔이 아니고 사람 발 모양에 맞춘 곡선으로 몰드가 되어 있어요. 진짜 후회 없는 신발이에요. 사길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 그리고 사이즈로는 제가 평소에는 240 신고 앞코가 뾰족한 신발의 경우에는 245에서 50을 신는데요. 얘는 240을 사봤거든요. 네,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정 사이즈 사시면 돼요. 딱 정 사이즈처럼 발이 딱 맞지 않고 약간의 여유가 있게 신겨져서 예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인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아껴 신는 스니커즈예요. 짠! 너무 예쁘죠?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메탈릭 실버 슈즈는 보통 샌들이나 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얘는 진짜 거의 거울 수준으로 빛나는 소재거든요. 그런데도 스니커즈예요. 그 말은 뭐다?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도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이 신발은 제가 인스타그램 둘러보기에서 한번 봤던 신발인데 그때 너무 꽂혀서 그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아닌가? 아, 고민을 좀 했다. 왜냐면은 이게 판매가는 20만 원대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80만 원대 정도일 거예요. 저도 80만 원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신은 신발이에요. 너무너무 아껴서 신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끼고 안 신을 거면은 내가 왜 구매를 했나 싶지만 아디다스와 웨일즈 보너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그 콜라보 라인에서 유일하게 이 메탈릭 실버에만 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혀를 내놓으라고 디자인된 스니커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운동화 끈을 묶으면 이게 자꾸 혀가 이렇게 서요. 매듭을 안쪽으로 지으니까 이 혀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약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신발이랄까요?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면 제가 샀을 때는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크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좀 내려가면 구매하실 만한 신발이에요. 이쁩니다. 잘 샀어요. 세 번째로는 힐인데 이렇게 뾰족한 구두 힐이에요. 그렇지만 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얘는 상세 페이지에서 착용컷이 없어서 구매를 되게 많이 망설였던 제품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메탈릭한 실버인데 뾰족한 샌들을 찾고 있었고 굽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신발이에요. 슬랙스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원피스나 치마, 스커트 이런 데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직까지 신어보지는 못했어요. 평소에는 240을 신지만 앞코가 뾰족한 제품은 245에서 50을 신거든요. 그래서 얘는 245로 구매를 했는데 아주 딱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빨리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소개가 다 끝났다니. 벌써 실버 아이템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실버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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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